아니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 꿈을 적으라고요. 댓글에.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이미 돼. 난 충분히 가능해. 난 충분히 랩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찍을 수 있어. 이런 걸 붙여놓지만.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 매일매일 아주 그냥 열심히도 안 해요. 여기 이 책에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수능 시절은 아니고 이제 학력고사에서 전남 수석을 차지한 분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나온 황남주, 지금 한의사가 이제 되셨다고 나오는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 딴 것도 아니에요. 금박으로 정국수석이라는 그 글자를 써서 금박이니까 막 반짝반짝 거렸겠죠. 눈에도 잘 보이고 사방 벽에다가 다 붙여요. 정국수석이라고. 천장에도 붙여 심지어. 천장에도. 눈을 떠도 천장에 지금 정국수석이라고 붙어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정국수석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막 이런 거를 녹음을 해요. 녹음해가지고 이걸 잠잘 때마다 들어요. 그 공부를 하시다가 이 진짜 효과가 있죠. 그 정도의 어떤 결의를 가지고 하면요. 근데 중간에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뭐 이렇게 전국수석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물론 전국수석은 아니지만 전남지역 수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여기 이제 황남주 한의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최대한 잘 보이게 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사람이 금방 까먹어요. 시간 좀만 지나면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 이 영상 지금 잠깐 중지하고 여러분 진짜 붙이세요. 아니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 꿈을 적으라고요. 댓글에.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이미 돼. 난 충분히 가능해. 난 충분히 랩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찍을 수 있어. 이런 걸 붙여놓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걸 자기 암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믿음 이런 게 학습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1960년대 이것 또한 실험을 이 책에 나온 어떤 실험이 있어요. 영국에서 실험을 한 그런 내용인데 초등학생들 이제 성적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나눠요. A등급 나온 학생들한테는 너희들은 지금 열등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공부를 잘한 친구들인데 D등급 학생들한테 니들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 거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A등급 학생이 D등급이 되고요. D등급이 A등급이 됐어요. 이게 뭐 능력별 합급 편성 실험이라고 뭐 이렇게 실험 제목이 이 책에는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성적이 이제 나쁘거나 하는 선생님 저도 이제 많이 만나보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성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낙인. 스스로 낙인. 그게 물론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완전히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책하고.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찰스 플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거울에 비친 자아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파악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너는 A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너 D등급, 너는 공부를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그걸 현실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암시라고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난 이제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지금 무조건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까 여기 지금 전남 수석을 하신 이런 어떤 선배님처럼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 매일매일 아주 그냥 열심히도
안 해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줘도 안 해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